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 와! 오늘의 컨텐츠. 시밥 대 치면. 시밥 대 치면도 있나요? 네, 항상 저희가 약간의 네. 징크스인데 네네. 치킨만 먹었다면 욕을 먹더라고요. 치킨과 욕이 약간 따라오는 거이긴 해요. 일단 그렇다 치면 네. 네. 오늘은 치면이잖아요. 네. 그렇다 치면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초조해서 아이 치밥 진짜. 어떤 치킨을 먹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밥에 치킨? 아, 또 오늘도 접은 것 같은 그 역사 있는 치킨 매니아. 아. 예. 밥에 치킨? 밥에 치킨 아니에요. 밥에 치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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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에. 아, 약간 영국식? 약간 브리튼스, 가텔런스 느낌으로다가. 아, 밥에 치킨? 아, you know? 밥에 어울리는 치킨이 새로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뭐, 제목, 뭐, 이름과, 뭐, 그건 번지르를 해요. 네, 센스 있네요. 예. 네. 한번 먹어보자고. 네. 어디 한번. 다음은? 그래서 누가 밥을 먹을지, 면을 먹을지, 게임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유명한 단어는 카오파트라 게임을 한번 이게 뭐야?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오케이. 우리 옛날에 술 게임을 많이 했는데 이거 잘 모르네. 은퇴한 지 좀 됐다 보니까. 네, 좀 그게에서 은퇴했잖아요. 네. 시작.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근데 하다가 침 나왔다 다시 먹어버려. 그러면 제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 네. 전 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시 밥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치면 음식 주세요. 큐. 자, 오늘은 그래서 1인 1치킨이네요. 1인 1닭. 네. 이게 새로 나온 아 맞아요? 야, 이 돌다리 새끼야. 남자를 떼어주세요. 치킨 매니아. 치킨 매니아 새로 나온 치킨이야. 이게 밥의 스킨? 아, 밥에 치킨. 밥에 치킨. 어, 단품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쓱 먹을게요. 네. 제가 일단 대리. 어? 너 큰일 났는데? 생각보다 매콤하다? 응. 이건 좀 치는 놈인데. 응. 야, 인마 내가 불때랑 다 상대해봤어. 매콤한 바베큐 느낌이네. 바베큐 향이 확 나네. 직화 향이 나는 치킨이에요. 맛있는데? 나는 바베라에서 달달구리한 바베큐를 생각했는데 숯불 바베큐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새우가 들어있네? 그러게. 치킨 매니아는 치킨에 꼭 새우를 넣어주네. 와, 근데. 어, 매콤 그리해. 어, 근데 맛있다. 어, 진짜 맛있다. 근데 이 맛이 저는 치밥으로 먹었을 때 어떤 맛일지 좀 그래. 상상이 안 가네. 자, 그러면 단품으로는 어느 정도 먹어봤으니까 치밥과 면으로 먹어봤을 때 어떨지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는 맛이 있어. 한담 한담 살을 발라내야 돼. 이게 한담 한담 하는 맛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빨리 먹고 싶거든요? 약간 순살로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순살 시키도록? 밥에 치킨. 마치 치밥 먹을 거면 순살이 훨씬 편하지. 그러면 이게 다 발랐거든요? 살을? 아, 죽을 뻔했거든요. 우와, 야, 이 양이 좀 아니다. 빡실 맛이 진국이야. 진짜... 페이퍼를 또 즐겨 먹는 사람들도 있어. 진짜 맛있겠는데? 염소들이라고? 와, 야, 아주 이거 더 맛있어 보인다. 너 무슨 볶아? 야, 요리다? 한편의 요리야. 치킨에 이어서 또 다른 요리가 하나 또 나왔거든요. 너 아직 한 입 안 먹어봤지? 원래 친구가 한 입 먹기 전에 먹는 뺏어 먹는 그 맛이 또 일품이거든요. 진짜 싸가지는 없다. 어떻게? 숟가락. 숟가락. 야, 내가 여기 묻어있던 거 먹었거든? 기존 맛이야? 깜짝 놀랐어. 훨씬 맛있어, 단품으로 먹은 것보다. 어, 그래? 와, 내 취향인데? 맵기도 딱 맞아. 난 입냄새 나서 깜짝 놀랐는데. 아. 일단 갈게요. 아, 이 면을 어떻게 떠야 되지? 아, 이거 많이 뜨면 안 돼. 못 먹어. 못 먹어? 오, 아, 이게 잘라놨네, 또. 다 뒤져버려라. 어때? 내 치면 맛이 어때? 두 개 더 먹어본 걸 봐. 어. 치밥이 훨씬 맛있어요. 맞아? 누구연? 아! 아! 뜨겁.
맵다고 왜 말 안 해? 아, 그게 맛있는데? 그게 맛있다고요? 이게 그냥 치킨으로 먹을 때는 약간 짭짤구리하고 맞아 매콤구리했어. 매콤구리한데 그게 약간 뭐라 하지? 여기 중화역이라서 중화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중화역답게 중화되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생으로 먹으면 약간 양념이 센 느낌이 있는데 호밥에 딱 먹으니까 간이 딱 맞아요. 근데 뭐하냐? 왜 뭐했어? 머리로는 멘트 쳐야지 생각을 하고 이건 뭐하겠는데 말은 해야 되니까. 야, 제가 딸리네가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려면 어떡해. 하나 줄게 하나씩. 먹고 말하고. 천천히 할게. 근데 이 밥에 치킨이 특별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마요네즈, 계란 후라이, 김가루, 치즈. 영화 명대사. 내가 니 쉬다 말이고. 아, 그런 식으로? 예스! 자, 바로 갈게요. 니가 가라, 하와이. 언제 와, 이젠데? 살아있네! 두루와. 두루와. 정답! 두루와. 두루와. 아, 나 거참 죽기 딱 좋나, 신마. 야,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나 잘 몰라. 시바 새끼야! 군만두 어디 거야? 이게 뭐예요? 지금 대본 썼어? 엄청난 힘이에요. 기동이다. 내 이겼어? 토핑을 만만히 볼 게 아니었네. 약간 쓰면 매운맛 뿌려야지. 별로 안 좋아. 매운맛 넣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라고. 어? 아니라고. 한 입만 먹을래? 와와와 왔다. 히트다 히트. 야야야 오버하지 말고. 히트다 히트. 자, 여기다 원래 마요네즈 넣어야 된다. 아야야. 아 얘 왜 그래? 진짜로. 야야 해봐. 이겼는데. 괴롭히려나. 아, 왜 넣냐고. 마요네즈 내가 조금 넣. 자, 먹을게요 저도. 약간 치즈랑 마요네즈랑. 와, 많이 들어갔거든요. 하여튼 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볼게요. 이거 나 냄새가 근데 약간 와. 어디 뉴욕 냄새가 조금 나. 뉴욕 아 뉴욕시티. 면이랑 치즈랑 계란이랑 합쳐지니까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유행하는 게 있거든. 그 느낌이네. 각자 먹방 하면서 먹은 메뉴들 좀 몇 개. 에이, 너무 이거 턴다, 어? 근데 진짜 짱 맛있어. 근데 치밥은 진짜 없대끔, 제가 봤을 때. 아니,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안 먹었어. 진짜 맛있다. 이건 신민이가 진짜 맛있네. 나 지금 아까 이만큼 사야 돼. 지금 반을 먹었어. 나도 몰래. 나도 모르게. 너도 몰래? 누구 몰래 먹었어? 어? 누구 몰래 먹었어? 야, 요거 또한 치킨 매니아에서 새로 나온 마약 닭 밥이라고 합니다. 퀴즈입니다. 치킨과 다른 걸 줄인 합성어가 아닌 것을 1번 치콜, 2번 치막, 3번 치느님, 4번 오닭후, 5번 닭새권, 6번 치민족. 치민족. 정답. 띠용. 자, 뭐 어쨌든 또 제가 좋아하는 요즘 또 매운 거에 콜릭했거든요. 네. 와, 근데 자고로 빠져버렸거든요. 친구가 먹기 전에 한 입만 먹어야 된다는 아까 정절님의 그 제가 가르침을 받았더랑요. 이번에는 제가 이거 가운데 가서 쓸 거예요. 뚜이. 너는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해? 드시게 대통령이야. 나는 이게 또 알죠? 한 입만 또 고수로 써 제가 알죠? 욕심 부리면 망해요. 망한다. 욕심 부리다 제대로 못 먹어요. 오늘은 만큼 또 욕심 부려야 돼요. 욕심 한 번 부리는 사람은 계속 부려봐야 돼요. 오오오 한 입에 먹어야 돼 이거? 아 그럼 먹지. 오 많이 잡았네. 닭새권 베이비. 무뼈야? 뼈예요. 들림치. 죽인다. 직화는 엄청난데 짭짤구리하니 매콤구리하니 맛있네. 어 맛있다. 자, 그럼 저도 닭발이랑 주먹밥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먹어야 되거든. 와,
야,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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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도 먹게 되냐, 자꾸. 보통 그 뼈닭발은 말랑말랑하다 해야 되나? 이런데 엄청 탱글탱글해요. 이게 뼈가 마치 있는 것처럼. 야, 쫀득쫀득하지? 쫀득쫀득해. 어, 근데 진짜 맛있다. 아, 근데 매워. 매운데 맛있어. 응. 약간 그래서 마약인가 보네. 맞지? 중독됐어. 아, 근데 네. 마약은 마약이거든요? 좀 센 마약이에요. 아. 그러면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어, 또 있어요? 시즈라이! 야, 오늘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준비를 많이 했네, 오늘? 아, 이거 내가 먹어야 돼. 시즈라이! 어, 문제, 문제 주세요. 영화 명대사. 즐기다. 니가 가라, LA. 땡! 헷갈리게 한번 살려봐. 왜 조를 안 쳐 혹시 왜 딴 짓을 해? 한번 기깔나게 한번 살려봐. 이 친구가 정답을 안 줬어요. 제가 갈게요. 니가 가라 LA 갈비. 진짜 좋아하는 거.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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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원? 고민할 일은 있어. 내가 아는 타짜 중에 제일이었죠. 아니야. 그거는 있어.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정마담. 그거 열어봐. 이거 어때? 삼촌 바둑 둘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일로 와봐. 이거였구나. 깜빡 가기 전에. 아 이거 왜 그래? 나 서울대 나온 남자야. 땡. 드세요 이제. 아씨 부러워. 부러울 게 없는 게 저 매운 게 싹 가셨어요. 안 매운데요 이제? 야 이번에 그럼 번갈아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어 내가 봐. 그래? 이거 노렸네. 먹어봐 이거 먹어봐. 매워? 안 매워 이거 먹고 먹으니까. 그래? 여기 막 후춧가루도 뿌려져 있고 치즈가 있고 무엇보다 영어랑 조합이 너무 좋아요. 약간 짭짤구리한데 느끼구리한 게 싹싹 들어가? 바로? 매콤구리구리 하면서 느끼구리구리 하면서 짭짤구리 딱딱뚝딱. 오늘 저희가 스킨매니아에서 돈을 많이 찍은 영상이 2탄을 또 찍어봤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맛있었어요. 저는 그 치킨만 먹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한 끼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들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